안녕하세요. 어떠동배입니다. 아,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. 너무너무 따뜻한 햇살이 저희 베란다를 비치고 있는데, 와, 이렇게 애니시다. 제가 얼마 전에 몽우리만 잔뜩 있는 거 데리고 왔잖아요. 근데 이렇게 꽃이 다 이렇게 활짝 피기 시작했는데, 와, 정말 향도 좋고, 너무 예쁘고, 그리고 지금 딱 봄에 잘 어울리는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주고,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안 찌를 수가 없어요. 저희 집에 있는 그 노란색 중에서도, 정말 더 예쁜 것 같아요. 꽃이 이렇게 막 계속, 송알송알송알 이렇게 한 줄기에 이렇게 맺혀 있으니까 와 무지 예쁘네요.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한대요. 저는 이렇게 물주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물을 아주 자주 주는 편이거든요. 이 아이랑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. 와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여기 제가 행잉으로 키우고 있는 이 아이는 보랏살이라는 아이예요. 이렇게 얘도 이렇게 쫑알쫑알 쏘알쏘알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. 와 그리고 얘는 보랏살이고 또뭐 백살이 흰살이 그런 아이도 있다는데 지금 제가 그 아이를 못 만났어야지. 그래서 요 옆에다가 친구로다가 심어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나서 못 들고 있답니다. 근데 진짜 보라보라하니 너무너무 예쁘네요. 아주 잔잔한 예쁜 꽃이고 그리고 여기 요 아이는 진주 목걸이 뭐 루비 앤 네크리스라는 그 아이 꽃이고 어디 갔니? 아, 그 저쪽에 있네. 들어오시겠다. 이렇게 뭉쳐서 있는 아이, 요 아이는 녹영, 뭐 콩란 곳곳이에요. 이렇게 요런 요 아이는 그리고 이렇게 활짝 핀 아이는 진주 목걸이, 뭐 루비 앤 네크리스 그런 아이 꽃이고 둘이 생긴 것도 비슷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합식을 해놨어요. 그랬더니 아우 둘다 하얀색 꽃이 이렇게 피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꽃대가 쉼없이 올라오나요? 와 진짜 가성비 대비 진짜 너무 예쁘고 그냥 키우기도 쉬운 그런 식물 같아요. 이 아이는 다육이래요. 근데 일반 다육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한대요. 그래서 저는 한 2, 3일에 한 번씩은 주고 있는데, 와, 이렇게 꽃대를 계속 쉼 없이 올려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화원에 가면 무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, 이 아이가. 그래갖고 가격도 무지 저렴해요.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가 키워보세요.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보랏살이 아 진짜 얘도 너무너무 귀여워요. 귀엽고 앙증맞아요. 조만간 저기 백살이 보면은 흰살이 보면은 또 데려다가 옆에 친구로 심어줄 겁니다. 그리고 요즘 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애니시다. 이 아이가 진짜 가성비에 비해서 너무너무 예쁘고 오래 볼수 있고 꽃도 오래 간대요. 오래 볼수 있고 그리고 잘 관리하면 몇 년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아주 대품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노란색이 너무너무 밝은 기운을 주기 때문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잔잔한 꽃, 아주 그냥 앙증맞고 귀여운 꽃이 피는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찍는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페라고늄 종류는 처음 키워본다고 했잖아요. 그 지난번에 좋아하는 예쁜 플라워 가갖고 행사하던 세일 행사하던 상품이 있었는데
꽃대는 하나 정도 올라왔었고, 이렇게 몽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렇게 꽃이 이제 활짝 폈어요. 그 너무 예쁘고, 이 아이는 빨간색인데, 와, 색상이 정말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핑크.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색이긴 하지만, 안에 꽃술이 조금 다른 색인 것 같고, 이 아이는 저 아이랑 또 다른 색이었던 것 같아요. 와, 역시 이제 봄이라 예쁜 꽃들이 계속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피니까, 와, 너무너무 좋네요. 여러분들도 예쁜 꽃들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